여러분, 우리가 이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 관리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나 건강, 재물 혹은 이 지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잘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청지기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주님 되신 로드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 생명, 소유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청지기의 삶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관리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지키고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9월 1일 주일 시간의 관리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권고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그 깨달음이야말로 맡겨주신 시간을 바로 쓸 수 있는 지혜의 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문제를 말하려면 먼저 건강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정리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강에 대해서 오늘 어떤 정의를,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여기에서 정의하는 건강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프거나 병을 앓지 않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신체적이고 정신적이며 사회적인 well-being, 안녕한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즉 병이 없으면 건강하다, 그 차원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삶이 진정한 건강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holistic health, 전인적인 건강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인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건강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건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 spiritual health를 말합니다. 영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의 영역인 것입니다. 제 중학교 동기동창 가운데 신경과 의사로 살아온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신경과를 전공하고 전문의가 돼서 프랙티스를 하면서 쭉 살아왔습니다. 의사로서 이렇게 프랙티스 하면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집사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힐링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한 번은 이 친구를 저희 교회에 초청해서 강의를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건강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의사로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환자가 상태가 좋지 않은데 정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아주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찾아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갑자기 좋아졌느냐. 그러니까 그 환자가 기뻐가지고 그 의사가, 신경과 의사가 나한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는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렇게 기쁘게 됐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는 않고 저 의사가 실력이 없으니까 신앙 문제로 땜질한다, 이래가지고선 한동안 오해에 휩싸였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자기가 느낀 거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온전한 건강, 전인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건강을 포함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도 많은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건강에 대한 정의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건강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건강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신 다음에 참으로 심이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약에 가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건강의 중요성을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육신을 죄악시하는 히랍의 사상이나 일부 종교와는 구별되어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 몸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가장 중요한 자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모셨던 그 동대문 감리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담임 목사님이 폐결핵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건강의 중요성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셨기 때문에 그냥 건강이란 말을 사용하기에는 이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 앞에 꼭 단어 하나를 붙이셨는데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황금 건강 그랬어요. 황금보다도 이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늘 황금 건강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이 세상 삶을 뜻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기에 투병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뒷받침되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황금 건강에 동의하면서 황금 건강 아니면 다이아몬드 건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이 중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나 행위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예는 담배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는 젊은이들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세상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아니 자기 돈 써가면서 건강 해치는 거 그거 정말 지혜로운 일이냐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담배 살려면 돈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담배 피면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런데 왜 돈 들여서 자기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한 것입니다. 물론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고민이 있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메이고 보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또한 측면이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그 가난 복민운동을 하신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절약하면 살아야 되는 운동을 강조하시면서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담배 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담배 피는 것을 원하시고 좋아하셨더라면 우리 뒤통수 어딘가에 담배가 빠져나가는 굴뚝이 있을 텐데 굴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담배 피는 거 원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담배만이 아니고 알코올도 문제지요. 또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는다고 하면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건강에 관심 있는 민족은 아마 세계에 없을 겁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한때는 이제 고운 발바닥을 먹는 게 아주 굉장히 고급 요리였던 것 같은데 그 얘기, 그 잡숴보신 분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먹는 게 없습니다. 그 이런 소문이 난지 모르지만요, 이제 소화기 내과 의사를 만나면 종종 묻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야, 너 약 뭐 먹느냐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또 묻는 게 있어요. 너 요즘 뭐 한약이나 보약 먹은 거 있느냐? 물어봐요. 여러분, 여러 해 전에 한국의 주간지에 이 카바스토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건강교 신자다. 이런 타이틀 밑에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건강교 전도사로다가 유명한 이제 이상 건강을 만한 황수관 박사라든지 또 연세대 윤방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건강교 전도사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기부터 약하게 지냈지만은 이제 특별히 목회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와서 한 6개월을 안식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상구 박사 클리닉에 가서 이제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쁠 때 밥 먹으면 왜 체합니까?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통전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우리 몸이 아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인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을 먹어서 아픈 증세를 다 제거하면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다 깊은 차원에서의 치유를 생각하려면 그런 아픔을 가져오게 된 생활습관을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그게 소위 말하는 뉴 스타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N은 뉴의 N은 뭐냐면 뉴트리션. 그래서 음식을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고 E는 엑서사이즈.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W, 음료를 바꾸라는 거예요. 드링크를. 그래서 소프트 드링크나 혹시 콕 컴퍼니에서 제가 욕 먹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건 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의 S는 sunshine, 적당한 태양빛이 필요하고 T는 temperance, 아무리 중요한 것도 적절한 절제가 필요하고 A는 air, 신선한 공기를 흡수하고 R이 뭐냐면 rest, 쉼입니다. 오래 쉬는 것보다도 깊이 있게 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T는 trusting in God,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음식 다 바꾸고 또 물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많이 바꿨습니다. 예, 지금은 좀 느슨해졌는데요. 한때 철저할 때는 식당에 가도 꼭 제 점심밥은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도 이제 뭐 잡수세요? 그러면 제가 늘 대답한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던 거 제가 먹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고기 안 먹었어요, 그때는. 고기 먹기 시작한 것은 대개 노아 홍수 때부터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실과 채소 먹었거든요. 그래서 또 나는 아담과 하와가 먹던 거 먹는다,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히 운동도 하고 또 드링크도 바꾸시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은 하도 건강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에 많아가지고 사람을 혼동시킬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커피가 건강에 좋았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또 나쁘다고 그러고 아주 혼동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자관 지혜롭게 잘 분별하시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가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건강을 잘 관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건강에 대한 청지기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쉼의 중요성입니다. 일과 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쉼과 그 예배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이 계명 속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7일 내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원기를 찾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배려가 이 계명 속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계명이라고 하면 5계명부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계명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건강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률이라고보다는 생명률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지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후에 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구약성경을 보면 내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종들까지도 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계명을 보면 출애굽기는 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똑같은 십계명을 보면 그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식일을 이 쉼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의사 출신인 닥터 매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24-6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휴식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하루 24시간 7일 계속해서 쫓기고 푸시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삶으로서는 인간의 건강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하루를 쉬는 것. 그래서 그분은 24-6, 6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이 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비즈니스 가운데서 그 주일날 꼭 문을 닫는 그 패스트푸드 체인이 하나 있죠. 뭔지 아십니까? 네? 맥도날드 아니고요. 칙필레입니다. 칙필레는 어디 가든지 주일날은 다 문을 닫습니다. 이 종업원에 대한 쉼의 기회를 준다는 게 참 아름답지요. 그런데 칙필레가 주일날 문을 닫는 바람에 그 비즈니스가 망하게 됐다 그런 소식은 아직 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패스트푸드 체인 가운데 상당히 잘 나가는 기업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업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운 현실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사회의 많은 아픔 가운데 하나는 이제는 살만하게 됐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할 때 그때 무리했던 건강에 문제가 오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황금 건강이 이르면 비즈니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쉼의 시간을 지혜롭게 이용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친정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청지기 곧 관리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건강을 잘 관리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전인적인 건강에서 건강이 추구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의 중요성입니다. 영적인 건강이 바로 서면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희망을 찾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제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버지니아 연을 감리사로 섬겼던 레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새벽기도 시간인가요? 제가 딜러십에서 일했던 매니저 일했던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로 부름받고 병원에 가서 채플린 원목 훈련을 3개월 받았습니다.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큰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세상 바꾸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걸 깨닫고 이제 훈련 과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였는데요. 하루는 그 의사에게서 콜이 왔습니다. 여기 어려운 환자가 있는데 좀 와줘야 좋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부름받아 간 게 이제 레리 데이비스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42세 앤이라고 하는 젊은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감염으로 1년 가까이 꼼짝도 못하고 그 무릎과 힙에 문제가 찾아와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된 그런 여인입니다. 수술 앞두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 아주 좀 실망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HIV 파지티브로 이제 에이즈에 감염되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참으로 거칠고 험한 삶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도 배반을 당하고 어뷰스를 당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동네 깽들에게 조인했는데 사랑받기는 그냥 어뷰스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버림받았습니다. 친구들로부터도 이용을 당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이 닥쳐서 빚이 쌓이게 되고 건강은 문제가 찾아오고 1년 가까이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다가 힙과 무릎에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의사는 간략하게 이것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얘기를 간단히 하고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이 여인과 함께 마주 앉았는데 한 시간 가까이 울면서 하소연하다가 울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친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 목사님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애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앤. 우리 성찬식 거행할까? 그랬더니 아연이 눈을 뜨고서 보면서 한참을 바라보더니 목사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대도시 한복판에 있는 병원의 한 병실에서 험한 인생을 살아온 앤과 목사가 같이 주님의 떡과 포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가 끝났을 때 내리 데이비 목사님은 선언했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you are forgiven.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찬을 받기 위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전한 것입니다. 당신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 위에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여인이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그 다음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레리 데이비스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앤의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앤이 밝은 미소를 보이면서 I have a surprise for you. 목사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줄 때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오는 평안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수술이 잘 돼서 오늘 처음 걷는 날입니다. 이 기쁜 날 목사님과 함께 걷고 싶어서 목사님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애의 손을 잡고 병실을 왔다 갔다 걸으면서 그렇게 그분의 글을 끝냈습니다. 그때는 앤이 울었는데 Now it is my turn to cry. 이번엔 내가 울 차례였다. 여러분 희망이 없고 짓밟혀진 인생입니다. 건강마저도 금이 가서 더군다나 HIV 파지티브로서 미래가 염려되는 어쩌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여인은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건강이 무엇입니까?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도 건강. 관계도 건강해야 됩니다. 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 이 영적인 건강을 붙들고 나가면서 굳건히 선다고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건강 선물로 주셨습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건강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 자본인 것을 깨닫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건강이 깨어지고 금이 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펴셔서 그 인생 고쳐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교회가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새 힘을 얻고 건강을 되찾아가는 은총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